아,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원장님의 이 수업을 보고 따라하면 굉장히 좋은 스윙과 거리가 또 빡빡 늘어나겠네요. 자, 하나 더, 등 운동 또 하셔야지. 어, 등? 네. 예, 예. 많이 시키네요, 오늘. 이거 거의 골프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운동이구나. 아, 도움 많이 돼요. 항상 허리는 띄어야 되고, 그리고 발 살짝만 띄어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거거든요. 깍지를 딱 끼우세요. 근데 내 깍지 끼운 거랑 코랑 여기 명치 가운데 모든 게 일직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팔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몸통으로 천천히 돌렸다가 제자리에 돌아오는 자세예요. 근데 지금 팔 나가죠? 얘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제자리. 얘는 그대로 두고 가슴만 이렇게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해? 그쵸. 근데 지금도 깍지랑 코랑 벗어났죠. 아. 코, 깍지, 명치 세 개. 일직선 맞춰놓고 천천히 굴리면 생각보다 많이 안 가요. 요거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네, 항상 세워야 돼요. 항상 세우고 얘는 살짝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팔꿈치가 살짝 어깨 높이 정도예요. 손등 더 뒤로 밀어내세요. 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거 긴족도 들어가죠. 내리고 허리 세우고 항상 세우기. 그래서 얘를 그냥 팔은 고정하고 몸통을 천천히 오른쪽으로 회전시킨다 생각하세요. 몸통이 이렇게 회전돼서 돌아가는 동작. 마시면서 천천히 돌아와요. 다시 한번 후하면서 그대로 오른쪽으로 굴려요. 후, 가슴만 돌아갈 수 있게 후, 하고 굴렸다가 마시는 숨에 제자리고 다시 한번 굴려보세요. 후 할 때 굴려보세요. 오른쪽으로. 이때 골반은 따라가지 않게 골반은 그대로 정면을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마시면서 돌아오고 다시 한번 허리 한번 더 세워놓고 후하면서 천천히 가슴만 흉추만 로테이션 되는 동작이에요. 하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고 자, 두 번만 더 갈게요. 후하면서 골반 같이 딸려가지 않게 오른쪽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미는 느낌.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마지막 두 번만 더 갈게요. 어깨 다운하고 팔꿈치 올리고 자 몸통을 돌려요. 팔 힘쓰지 않고 팔은 그대로 고정만 해놓는 상태. 천천히 제자리로 많이 안 가도 돼요. 다시 한번 허리 세우고 후하면서 다시 한번 천천히 굴려줄 거예요. 오른쪽으로 몸통으로 끌고 오는 느낌 유지하면서 천천히 제자리 잘하셨어요. 몸통이 전혀 안 도네. 돌아가요. 안 돌아가진 않아요. 척추뼈가 있다면 돌아가긴 돌아가요. 이게 거의 그러면 골프 회전이랑 거의 다 모든 게 근력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네요, 원장님. 그렇죠. 지금 이제 방금 했던 동작 같은 경우는 외복상은 내복상은 강화시키는 동작이에요. 그 근육들의 역할은 몸통을 돌리거나 할 때 쓰이는 근육이어서 이 운동을 하면 골프에 조금 더 회전력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까 어깨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기본기랑 백스윙의 기본기랑 거의 똑같은 것 같고 이걸 좀 더 잘하면은 백스윙이 더 잘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이 회전하는 동작이나 어깨 강화시키는 동작들은 지금 이 기계에서 이 한 가지 동작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십 가지의 동작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원장님이 하셨을 때는 얼마나 도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혹시? 이게 생각보다 엄청나네. 힘들죠. 여기서 얘랑 얘랑 다 맞춰야 돼요. 천천히 옆으로 이렇게 굴렸다가 돌아가는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래서 팔 근육보다는 조금 더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오는 운동인데 이게 잘 못하게 되면 팔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팔이 힘든 운동이 아니에요. 원장님 골프의 백스윙이랑 기본적인 운동 같습니다. 골프의 백스윙의 운동 이제 못하는 사람들 되게 못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오늘 배운 두 가지만 해도 골프의 백스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골프 치는 분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게 다 회전이 안 되거나 어깨가 안 돌아가거나 좀 그런 분들한테 부상이 있는 분들도 재활한테도 좋고 이게 막 나도 모르게 막 이제 막 힘이 많이 들어가고 쓸데없는 데로 움직이네요 몸이. 그래서 이게 지금 바르게 해놓고 가야 되는데 자꾸 어깨가 굽어버리거나 다른 쪽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그냥 회전력 높이는 동작을 뭐 무게를 달지 않더라도 집에 이런 나무막대기 하나씩 있나요? 이걸 이렇게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바르게 펴놓고 그대로 회전하는 동작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우리 아마추어 골퍼 분들이 원장님의 이 수업을 보고 따라하면 굉장히 좋은 스윙과 거리가 또 빡빡 늘어나겠네요. 자, 하나 더, 등 운동 또 하셔야지. 어, 등? 네. 예, 예. 많이 시키네요, 오늘.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이하른 스윙입니다.